간병인은 은성의 전화를 받고 병실 밖으로 나갔고 간병인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홍만대는 번쩍 눈을 뜨고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올 때부터 의식이 있었지만 도망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홍만대는 간병인이 병실을 비울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홍해인과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5분 전 홍만대가 의식을 회복할까 걱정이 된 은성이 간병인에게 건 전화 한 통이 홍만대에게 도망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홍만대가 겉옷을 챙겨 입고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던 홍만대는 근력이 부족해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홍만대를 찾아온 모스리와 경호원들을 막아선 은성의 경호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얘네 치워. 모스리의 경호원들이 무력을 쓰기 시작하자 은성이 고용한 경호원들 또한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스리의 경호원들에게 밀릴 것 같자, 은성의 경호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른 경호원들에게 무전을 쳤고, 위층 휴게실에 있던 경호원들까지 모두 우수수 내려와 버려 모스리의 경호원들이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리가 홍만대를 찾아낼 것을 우려한 은성이 경호원들을 더 많이 고용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끼리 싸우는 틈을 타 병실 문 앞까지 온모스리가 병실 문을 스르르 열어 제끼려하자 병실 문 앞까지 간신히 기어온 홍만대가 고리를 걸어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아니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모스리는 잠겨 있는 문을 열려고 힘을 썼습니다. 홍만대 또한 근력이 부족한 팔로 온 힘을 다해 문이 안 열리게 막고 있었습니다. 은성의 경호원이 문을 열려는 모스리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더니 2미터 멀리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모슬리는 병원 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잠깐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문틈으로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홍만대가 도망칠 타이밍은 지금이다 생각해 문을 열고 탕비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홍만대가 도망치는 것을 유일하게 본 모슬이의 경호원이 홍만대 회장이라고 소리를 치려는 순간 은성의 경호원이 무릎으로 모슬의 경호원의 급소를 쳤고 경호원은 악하는 소리와 함께 괴로워서 더 이상 한마디 소리도 못했습니다. 때마침 홍범자와 그레이스고도 홍만대가 있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모스리를 보고는 여기서 들키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홍범자는 그레이스고를 향해서 어딜 도망가는 거냐고 소리를 쳤지만 지금은 우선 홍만대를 찾는 게 먼저였기에 도망가는 그레이스고를 내버려 두고 병실 문부터 확 열어 제꼈습니다. 없어. 아버지가 안 계셔. 병실 안에 홍만대가 없는 것을 확인한 홍범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자 벽에 부딪혀 정신이 혼미한 모스리가 머리를 감싸고 비틀거리며 범자 옆에 함께 섰고 병실 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홍만대가 도망간 걸 확신한 모스리는 경호원들에게 싸움을 그만 멈추고 홍만대를 추격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스리는 이를 갈았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저한테 잡히시면 그때는 아주 보내버려 드릴게요. 홍만대가 탕비실에 숨어서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모스리는 자신의 본심을 또다 털어놨습니다. 모스리의 이야기를 들은 홍범자가 모스리의 뒷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보내? 우리 아버지를 어디로 보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홍범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던 모스리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몸을 180도 한 바퀴 돌려서 홍범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모스리는 내 아버지 목숨 어차피 나한테 달려있어. 회장님 잠깐 의식 찾으셨을지는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해독제 없이는 이제 얼마 못살아. 홍범자는 모슬이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야 모슬이 내가 진짜 부탁할게 그냥 우리 아버지 살려주면 안 되니? 돈이 욕심나는 거면 내가 가진 주식 그거 지금 너다 줄게. 내 것만 해도 몇백억 넘어 그거면 되잖아? 모스리는 홍범자가 이해 안 간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보육원에 맡겨놓고 수십년을 모른 척 하는 인간 말종 모스리에게 아버지를 위해 주식을 다 넘긴다는 홍범자가 이해가 될 턱이 없었습니다. 맞다. 이 반지 이것도 그냥 넣어줄게. 홍범자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모친의 유품 반지를 빼서 모스리에게 주면서 모스리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아버지 좀 살려 줘, 홍범자의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홍범자가 무릎까지 꿀차 모슬이가 당황했습니다. 죽은 사람 반지 재수 없게, 이런 거 누가 갖고 싶다고, 모슬이는 홍범자가 준 반지를 복도에 던져버렸고 복도 끝에 던져진 반지를 주운 홍범자는 엉엉 울면서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만대는 탕비실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입을 주먹으로 막으며 끄끄댔습니다. 모스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범자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착한 우리 범자 때리고 내쫓고, 이 아빠가 인간도 아니었다. 하지만 홍만대는 범자와 가족들 보기 미안해서 이대로 자식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홍만대는 혼자 고속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티켓을 낼 돈도 없는 홍만대는 퀸즈 사냥터로 가는 버스 앞에 서서 기사에게 무상으로 버스에 탈수 없냐 물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비 낼 돈도 없지만 제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남노한 행색을 한 홍만대를 보며 기사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려다가 딸을 위해 가야 한다는 홍만대를 보고 집에 있는 자신의 딸이 생각났습니다. 기사는 홍만대를 부축하고 좌석에 태웠습니다, 제가 그냥 태워 드린 거는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저 회사에서 징계 받아요, 버스에 탄 홍만대는 사냥터에 무사히 도착한 뒤… 총들이 수납되어 있는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홍만대는 옆총 하나를 들어 총알을 채웠습니다. 사냥터에 비상으로 두었던 지프차 차키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홍범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와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비자금의 행방이었습니다. 홍만대는 지프차에 타서 서울로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아다니는 꿩은 못 맞출지 몰라도 모슬의 너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맞춰주마. 홍만대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백현우는 홍해인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번에 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홍해인을 만나고 나온 은성이 입을 삐죽거리며 물었습니다. 백현우씨, 아직 케인이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백현우는 어이없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내가 왜 그쪽한테 말해야 합니까? 홍해인의 남자 백현우를 질투하는 은성은 왠지 백현우에 지기 싫은 마음이 생겼고 백현우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갑자기 없던 감정이 생겼어요? 아니면 버티다 보면 뭐라도 생길 것 같나? 차라리 나한테 와요. 혜인이한테 떨어져만 주면, 내가 백현우 씨 원하는 거다 챙겨줄게. 백현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 그때 갑자기 은성이 주먹을 날렸고, 백현우는 은성이 날리는 주먹을 몸을 돌려 아주 가뿐하게 피한 뒤, 자신의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은성의 아구를 한대 쳤습니다. 복싱대회에서 상대방 선수들을 모두 KO시켰던 것으로 유명한 백현우의 핵주먹이었습니다. 물론, 오른손으로 쳤다 가는 일반인인 은성이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일부러 왼손으로 때렸고, 그마저도 힘을 빼서 가볍게 은성의 아구를 날렸지만, 은성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쓰러졌고, 간신히 벽을 잡고 버티어 섰습니다. 백현우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혜인이한테도 안한 고백을 너한텐 하기 싫은데, 내가 별짓을 다해도 난 어디 안 가.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혜인이 옆에 있을 거야,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꿈 깨고 꺼져. 은성에게 할 말을 속시원히 한 백현우는 뒤돌아서 홍혜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은성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왼쪽 배 통증이 너무 심해 몸도 못 가눴습니다. 백현우의 힘뺀 왼손 주먹 한 방에 목마저 힘이 풀려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성은 자신의 차로 돌아왔고 백현우에게 맞은 게 억울해서 크랙션을 머리로 내려치며 분노했습니다. 그 사이 홍만대는 무사히 퀸즈 자택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스리는 자기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홍만대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연락해오자 집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까지 모두 홍만대를 찾으라고 내보냈습니다. 홍만대는 그 틈을 타서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와인바에서 와인을 고르던 모스리는 홍만대가 자기 뒤에 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인 하나를 집어든 모스리에게 홍만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에게 그런 고고한 와인인 더 세팅 2019는 어울리지가 않아. 놀라서 뒤를 돌아본 모스리에게 엽총을 들고 서 있는 홍만대가 보였습니다. 경호원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제야 모스리는 모든 경호원들이 홍만대를 찾으러 외근을 나갔단 걸 알아챘습니다. 홍만대는 들고 있던 엽총의 노리쇠를 뒤로 보냈다가 전진시켰습니다. 모스리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스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해독제는 제방 침실 서랍에 있어요. 홍만대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내가 아니라 내딸 범죄한테 꿇어, 그리고 살려달란 말은 하지 마. 모스리는 홍만대의 결심이 섰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빵! 하는 총소리가 퀸즈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푸둑 날아갔습니다. 이윽고 경찰차 여러 대가 퀸즈가로 달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홍만대는 모스리를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홍만대가 쏜총은 모스리가 아닌 모스리가 먹으려던 와인에 정확히 맞았었습니다. 다음 날 고속버스 사장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홍만대 회장을 도와주었던 버스 기사에게 특급 승진과 두둑한 보너스 집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홍만대 회장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